아, 이번 주도 류승희와 함께 역사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네. 우리 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한글날이요. 한글날. 한글날이 몇월 며칠이에요? 10월 9일이요. 왜요? 훈민정음은 해례본인가 그쪽에 10월 9일 날에 나왔다고 예측을 할수 있게 돼 있어서 라고 기억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언제부터 10월 9일이 한글날이었을까? 한글날이라고 하는 거를 기념을 언제부터 했을까요? 10월 9일이 아니더라도. 그건 뭐 일제강점기 때 주식영 선생이나 조선학회 쪽에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요. 정확하게 알고 있진 않네요. 네. 그죠? 그러면 이 얘기부터 한번 해봅시다. 한글날을 왜 기념하는 걸까요? 우리만의 문자가 만들어진 날이고 또 또까지 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우리만의 문자가 만들어진 날이니까 기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만의 문자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기념까지 해야 되는 일인가요? 우리나라 그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만이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한글이나 문자가 언제 만들어졌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까지 다 상세하게 적혀져 있다고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것 때문에 기념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고 뭐 우리나 우리 민족의 긍지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민족의 긍지를 높이기 위해서 한글이 만들어진 날을 기념을 해야 한다. 자, 비슷하게, 비슷하게 얘기는 했는데, 두루뭉술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강의를 이제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자, 일단, 한글이라고 하는 게 언제 만들어졌어요? 세종대왕 때 세종대왕 때 만들어졌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을 때가 연도로 치면은 1400년도였지. 1446년이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한국어라고 할게요. 이러한 언어를 사용한 지는 몇 년이나 됐을까요?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까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우리랑 다른 말을 썼을까요? 같은 말을 썼겠죠? 고려시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말을 썼을까요? 같은 말을 썼겠죠? 고구려시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말을 썼을까요? 아니요. 같은 말을 썼겠죠. 네. 고조선시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말을 썼을까요? 같은 말을 썼겠죠? 같은 말을 썼겠죠. 네. 근데 한글은 1446년에 만들어졌단 말이지. 네. 그럼 그 전까지 네. 우리 민족은 어떤 언어를 사용했고 어떤 문자를 사용했을까요? 일단 언어는 한글을 사용했겠지만 문자는 그 한자를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한자를 사용을 해왔겠죠. 네.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중국이 그때 당시에는 선진국이었으니까 안 불편했을까? 많이 불편했지만 그죠? 계속 썼겠죠. 근데 몇천 년을 사실 한자를 썼단 말이죠. 우리가 한자를 썼을 때 가장 불편한 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일단은 글자를 쓰거나 그러는 거. 글자를 쓰고 뭐 책을 읽는데 불편하지 않았을까? 왜 불편할까? 그걸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한자가 워낙 한글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글이라고 하는 건 배우면 되잖아요. 근데 글을 배운 사람조차도 한자는 불편했을 텐데. 왜 불편했을까요? 달라요. 달라서 우리만이요. 불편합니다. 우리의 말과 한자를 쓰는 중국어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말로 이거는 네. 손가락이죠. 네. 그죠? 네. 손가락을 한자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손이라는 음을 지니고 있는 네. 다른 한자를 갖고 와야 하고요. 네. 가라고 하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집가자를 갖고 와야 되고요. 네. 그죠? 네. 락은 즐길락을 갖고 와야 돼요. 네. 그죠? 어. 그러면 손자 할 때 손자를 갖고 오고 네. 집가를 갖고 오고 즐길락을 갖고 와서 손가락이라고 한자를 썼다 칩시다. 네. 그거를 읽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하지 네. 않을까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자는요 네. 한문은요 네. 표의 문자예요. 그러니까 문자 그 한 글자 안에 네. 뜻이 담겨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우리나라 말도 다 단어 하나하나의 뜻이 있잖아요. 그죠? 네. 헷갈린다. 소리만 갖고 올 수가 없는 글자가 한자란 말이죠. 그죠? 네. 소리를 갖고 오게 되면 뜻도 같이 딸려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 놓으니까 해석이 필요하죠. 네. 돌아버리는 거지. 말 하나하나를 전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네. 맞죠? 네. 근데 그런 상태로 몇천 년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네. 중요한 건 세종대왕이 그래서 네.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 백성을 네. 어여삐 여기신 세종대왕께서 네. 훈민정음을 창제를 하셨습니다. 1443년에 완성을 하셔가지고 네. 3년 동안의 조정기를 거쳐서 네. 1446년에 반포를 하셨어요. 네. 그런데 네. 그러면 네. 그 이후에 조선 왕조 실록이라든지 네. 그 이후에 조선에 있었던 거의 대부분의 공문서가 네. 한글로 적혀야 되는데 네. 훈민정음으로 적혀야 되는데 네. 어땠죠? 한자로 다 적혔죠. 왜 그랬을까요? 뭐 한글이 그때는 원문이라고 천하게 여기고 그랬으니까 그죠? 네. 천하게 여겨서 그 천하게 여기면서 그것이 제대로 우리의 공문서로 자리 잡을 때까지 네. 몇백 년이 더 걸리죠. 네. 사실 지키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은 네. 지금 우리 아직도 한자 쓰고 있을지도 몰라요. 네. 어머니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죠? 그래서 이 그렇기 때문에 이 한글이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이게 공문서로 자리 잡고 난 이후로 네. 이 그리고 백성들한테 정말로 제대로 그러니까 유포 그러니까 네. 다들 공공연하게 쓰게 되고 난 이후로 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발전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선 후기까지 네. 문학, 네. 문화를 네. 이끌어가는 주요 계층이 어디죠? 조선 전반, 조선 중기, 조선 전기, 조선 중기까지. 그때 당시 양반들. 그렇죠. 양반들이죠. 네. 서민, 평민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들의 문화나 문학이 아니라 네. 양반 위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발달이 힘들죠. 네. 더구나 한자를 가지고 오려고 가지고 와서 문학 작품을 쓰다 보니까 네. 한계가 있죠. 네. 그죠? 근데 이게 서민 문학, 평민 문학이 발달을 와하고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뭐다? 조선 후기 때 한글이 제대로 반포된 새로 반포는 아니죠. 이미 유포돼 있는데 네. 그것들을 활용을 한 평민 서민들이 더 많이 늘어남으로써 네. 서민 문학, 평민 문학, 네. 여성 문학 이런 문학들이 꽃을 피우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네. 이제 외국으로부터 네. 발달된 어떤 과학 기술이라든지 농업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문학책도 될 수 있고 네. 그런 것들을 수입을 해서 받아들였을 때 네. 그거를 한글로 풀어 헤친 네. 해석본이 네. 민간에 쫙 그 민간에 있는 사람들의 지식력도
높아지겠죠. 높아지겠죠. 네. 그러니까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발전을 하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한글은 훈민정음은 굉장히 천대를 받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말씀하셨듯이 네.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것이 네. 누가 만들었고 네. 어떻게 만들어졌고 네. 그리고 왜 만들었는지에 네. 관한 모든 기록이 남아 있는 전 세계 유일한 문자죠. 네. 그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냥 네. 그냥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 있는 것만 갖고는 네. 보존 가치가 없습니다. 후민정음이 위대한 이유는 한 가지 더 있어요. 네. 뭘까요? 뭐 그쪽에 뭔 것 같아요? 기록? 기록 아니에요. 만들어진 과정뿐만 아니라 네. 훈민정음 자체가 네.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자음은 네. 입안에서 만들어졌죠. 그죠? 네. 나는 소리와 그 모양을 일치시켜서 그쵸? 네. 누가 봐도 이 소리가 나야 하게끔 네. 만들어놓고 네. 모음은 하늘, 땅, 사람 이러한 것들을 조합을 시켜가지고 네. 만들어낸 글자죠. 네. 그래서 자음과 모음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네. 세상의 거의 대다수의 소리를 낼 수 있는 네. 유일한 글자죠. 네. 그렇죠. 네. 굉장히 과학적인 문자입니다. 네. 과학적인 문자라서 네. 이제 1997년 10월 달에 네. 유네스코에서 세계 기록유산, 기록문화유산으로 네. 등재를 해서 네. 우리나라에서만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한글날이라고 하는 거를 언제 네. 제정을 했는가? 이때까지는 훈민정음의 위대함에 대해서 좀 알아봤다면 네. 한글날이라고 하는 건 언제부터 우리가 기념을 했는가? 네. 일단 네. 훈민정음이잖아요. 네. 언제부터 한글이라고 불렀을까요? 조시경은 1900년도, 1910년도 후반이나 1920년도 중반, 초반 한 그때쯤 아닐까요?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조시경 선생이 그걸 훈민정음을 한글로 바꿨다고 들어서. 오, 맞아요. 네. 조시경 선생님은 191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14년? 그렇다면 더 앞이겠네. 응? 음? 그렇다면은 한 1900년대에서 1910년 초반대 사이. 그때 네. 주시경 선생님이 이거 네. 한글이라고 합시다 라고 했어요. 네. 왜 그럴까요? 왜 한글일까요? 왜 한글이지? 잘 모르겠어요. 한글의 한자가 네. 한자일까요? 훈민정음의 훈, 민, 정, 음은 다 한자거든요. 네. 한글 할 때 한자가 한자일까요? 한글의 한자가 한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한 하나 그 하나의 글? 하나의 네. 글이라서 한글? 그런 거 아닐까요? 오 괜찮은 유추다. 네. 근데 한이라고 하는 게요 네. 원래 무슨 뜻이냐면 하나의라는 뜻도 있고요 네. 최고의라는 뜻도 있고요 네. 큰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크고 으뜸가는 우리만의 글이라는 의미에서 한글이에요. 그래서 이 주시경 선생님이 한글이라고 부릅시다 라고 했는데 네. 그릅시다 하고 바로 한글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실 주시경 선생님 돌아가시고 네. 1914년에 돌아가셨는데 네. 돌아가시고 이제 1926년 네. 26년 조선어 연구회에서 네. 이제 음력 9월 29일을 네. 가갸날이라고 합시다 라고 정한 게 최초예요. 음력 9월 29일 왜 네. 음력 9월 29일이라고 했냐 하면 네. 그죠? 음력 9월의 마지막 날이거든요. 네. 9월 29일이 네. 그때 이제 이거를 가갸날로 정한 이유는 네. 이제 세종실록에 보면 네. 세종실록에 보면 이제 9월 조
그러니까 세종실록에 몇월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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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적혀 있겠죠. 네. 9월조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달에 훈민정음이 네. 이루어지다 라고 기록한 거를 보고 네. 아 음력 9월 29일을 가갸날로 정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한 거죠. 네. 한글날이 아니라 가갸날이 있어요. 가갸날. 네. 왜냐하면 훈민정음의 날 이상하거든요.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순 우리말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해가지고 그때 네. 당시에 이제 한글 공부를 이제 다들 가갸 거겨 고교 이렇게 하니까 네. 가갸날이라고 합시다라고 정한 거죠. 네. 그게 정했다가 네. 이제 이 3년 뒤 아니다 네. 2년 뒤 네. 28년에 네. 가갸날보다는 한글날이 좋지 않겠어요? 주시경 선생님께서 썼던 말인데라고 해가지고 네. 그때 이제 한글날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31년 일제강점기 한창일 때는 네. 음력으로 기념을 하니까 네. 매월 바뀌죠. 매달 바뀌잖아요. 매월이를 네. 매달 매년 바뀌잖아요. 네. 매년 바뀌니까 좀 그래요. 그죠? 네. 그래서 양력으로 합시다. 네. 아 그러면 양력 몇월 며칠이 좋겠습니까? 해가지고 네.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때 당시 스마트폰이나 네이버가 있던 시절이 아니니까 손으로 네. 셌겠지 다들. 네. 그러니까 이제 세 보니까 네. 1446년 음력 네. 9월 29일을 당시의 양력으로 계산해 보니까 네. 10월 29일인 거지. 네. 계산 엄청 힘들었겠죠, 그죠? 네. 그래 놓으니까 다시 계산해 보니까 아닌데 10월 29일 아닌데 10월 28일인데 이렇게 된 거야. 네. 아, 그러니까 이제 10월 29일이냐 10월 28일이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투다가 네. 10월 28일이 좀 더 정확한 것 같다 네. 해가지고. 그때부터 10월 28일을 네. 한글날로 기념을 했어요. 31년도에. 네. 근데 31년도에 네. 한글날을 기념식을 해봤자 네. 전국적으로 네. 대대적으로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안 되죠. 네. 그죠?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조촐하게 조선어 연구회, 조선어학회 사람들끼리만 네. 서울에 모여가지고 네. 살짝 하고 네. 해산하고 뭐 이런 정도였다는 거죠. 네. 그죠? 그러다가 이제 1940년 네. 아직 일제강점기 한창이죠. 네. 1940년에 네. 경북 안동에서 네. 훈민정음 원본 해례본이 발견이 된 겁니다. 네. 거기 이제 서문에 뜩 보니까 네. 정통 11년 9월 하한이 아니라 9월 상한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네. 9월 초네. 네. 9월 초야. 그죠? 정인지가 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지. 네. 아이고야. 훈민정음이 반포한 날이 네. 양력으로 10월 27일, 10월 28일, 10월 29일이 아니고 네. 10월 9일이네. 이거지. 네.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밝혀지기는 했으나 네. 기념일 날짜를 바꿉시다. 그래서 바꿔갖고 기념합시다 하기에는 네. 아우 일제강점기 중이잖아요. 너무 눈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가 보다 하면서 네. 그냥 기념식을 하는 둥 마는 둥 네. 오히려 기념식도 못하고 다들 쫓겨다니고 네. 하면서 한 5년이 더 흐르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네. 광복을 해요. 광복을 합니다. 네. 드디어 광복을 하니까 이제 막 이제 맺혀 있었던 한이 있겠죠. 네. 조선어 연구회, 조선어학회 하시는 분들은 네. 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한글날을 기념합시다. 네. 그럼 10월 28일 하면 됩니까? 아니 아니 10월 9일이라니까 이렇게 된 거지. 네. 그래서 이제 45년 드디어 네. 광복을 해가지고 네. 이제 그 10월 9일로 네. 확정을 딱 짓고 네. 46년에 네. 46년 10월 9일날 전국적인 한글날 기념식을 드디어 해본 겁니다. 네. 아, 조선어 연구에 그 한글을 지키기 위해서 네. 애를 쓰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눈물 나는 광경이 네. 아닐 수 없었겠죠. 네. 근데 국가기념일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냥 한글을 기념하고자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행사였을 뿐이죠. 네. 근데 눈치 안 보고 하는 이제 첫 번째 행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네. 이렇게 이제 기념을 하고 네. 1970년 네. 우리나라 대통령 누굴 때? 1970년 때는 박정희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네. 이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네. 이제 공식 공휴일로 네. 10월 9일이 한글날로 네.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빨간 날이었어요.
네. 1970년부터 이 10월 9일이 빨간 날이었거든요. 네. 근데 한글날이 또 네. 휴일이 아니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1980년대나 90년대. 80년대나 90년대. 네. 둘 중에 하나만 찍어 봐요. 1990년대. 아, 90년대입니다. 맞아요. 1990년. 딱 1990년. 네. 예. 네. 이 휴일이 많으면 네. 산업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네. 헛소리를 이 네. 경제 단체에서 제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 그 해에 네. 한글날과 국군의 네. 날이 빨간 네. 날에서 빠집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2005년까지 네. 빨간 날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다가 네. 2006년 네. 그 이제 계속해서 한글 단체에서 네. 한글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네. 기념을 꼭 해야 합니다.라고 계속 이제 국회에다 문제 제기를 한 거죠. 네. 이 노동, 일, 뭐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우리 한글을 정말 소중한 우리 한글을 네. 지키고 보존하고 기념하는 건 중요한 겁니다. 라고 계속 따진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2006년에 네. 다시 10월 9일이 네. 이제 국가 기념일이 된 거죠. 공휴일이 된 겁니다. 네. 어떻게 생각해요? 공휴일 지정을 해서 기념을 해야 하는 날인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한글날이다 하고 기념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공휴일까지 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왜 그렇게 그러면은 쉬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그쪽에 모여 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국가 기념일로 지정을 해서 네. 이렇게 기리는 거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네. 이렇게 기리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가지 더 얘기하고 이제 주시경 선생님 얘기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 네.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를 하고요. 네. 그 이후로 이제 몇백 년 동안 네. 한글이 훈민정음이 네. 대우를 못 받았죠, 그죠? 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굉장히 과학적인 언어고 네. 특출난 언어고 엄청난 언어지만 네. 만든 민족이 무시를 했죠, 그죠? 네. 그렇게 몇백 년을 이어져 오다가 이제 일제강점기에 되어서야. 네. 주시경 선생님 이하 네. 여러 이제 한글 학자 분들이 네.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네. 지켜낸 우리의 언어가 한글이잖아요. 네. 우리 유승이는 한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한글을 세종대왕이 아주 노력하고 힘써서 만든 문자라고 됐고 그런 한글을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한글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 한글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순 우리말 쓰고 외래어는 최대한 안 쓰도록 노력하고 뭐 그러면 그러하면 한글을 지킬 수 있나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지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네. 좋아요. 그런 생각 가지는 거 좋습니다. 네. 이제 주시경 선생님 얘기를 한 다음에 네. 주시경 선생님의 일대기와 주시경 선생님의 생각을 듣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한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네. 주시경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네. 해보겠습니다. 자, 유승이가 알고 있는 주시경 선생님에 대한 얘기 한번 해봐줄래요? 책에 나오는 건 다 똑같듯이 어렸을 땐 굉장히 똑똑했고 그러다가 주시경 선생님이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했다가 쫓겨나고 절에 들어갔다가 그쪽에서 네 아 그건 딴 사람이다 딴 사람이다 동학농민운동하고는 관련이 네. 없습니다 딴 사람이다 한용훈이랑 헷갈렸다 그죠 네. 네 한용훈 선생님 말고요 네. 네. 주시경 선생님 얘기를 해봐주세요 네. 잠시만요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잘 모르겠어. 전혀 모르겠어. 네, 기억이 안 나요. 아예. 네. 그 책 안 읽은 지 너무 오래돼서. 아빠가 팔았어요. 아 그. 아빠가 팔아서. 아 그렇군요. 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주시경 선생님은 네. 황해도 봉산에서 태어나셨고요. 네. 양반집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네. 근데 되게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네. 그 둘째 작은 아버지한테 양자로 입양을 갑니다. 네. 그래서 양자로 입양 가기 전에까지 이제 아버님께 아버지께 네. 이
한자를 배웠고요. 한문을 네. 배웠고 이 작은 아버지에게 양자로 입양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서울로 따라와 가지고 네. 한문학을 배웁니다. 네. 거기 이제 한문학을 배우면서 네. 한문학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한자를 쭉 읊어주고 네. 이제 뭐 소학이나 네. 뭐 공자, 맹자, 논어 이런 거에 나와 있는 거를 한자를 쭉 읽어주고 네. 그 한자의 뜻풀이를 한 다음에 한국말로 쫙 얘기해주고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자기도 이렇게 수업을 듣다가 네. 이제 훈장님이 서당 네. 훈장님이 네. 한자를 쭉 읽어줄 때는 다들 네. 눈이 흐리멍텅하게 있다가 네. 마지막에 한글로 풀어서 해쳐줄 때만 아 하고 눈이 반짝반짝 하더라는 거예요. 네. 이제 그걸 보고 왜 우리는 언어를 이따구로만 해야 되지? 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지. 네. 우리는 분명히 한글이라는 게 있고 네. 우리의 언어가 다 있는데 네. 왜 공부를 이따구로밖에 못할까? 네. 라는 생각을 주진영 선생님이 하신 거예요. 네. 그죠? 그리고 나서 네. 이제 그 한문학을 배우고 나서 이제 서울에서 네. 여러 가지 그런 한문학도 배우고 하다가 네. 공부하는 걸 워낙 좋아하셨어요. 네. 공부를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이것도 배우고 하는 걸 좋아했다는 거죠. 네. 근데 그 시기가 이제 1880년, 1890년 요 시기인데 네. 그 시기에는 이제 조선이 네. 일본한테 뺏기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과 동시에 네. 많은 새로운 학문, 신학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던 시절이란 말이죠. 네. 그럼 그 신학문에 주진영 선생님이 관심을 가지겠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 학교에 들어갑니다. 네. 신학문에 흥미를 가져가지고 네. 이 배제학당이라고 하는 학당에 들어가서 네.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돈을 벌고 싶으니까 네.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인천에 있는 관립 이훈학교에 들어가서 속성으로 네. 거기를 졸업을 합니다. 네. 근데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네. 나라 상태가 지금 어때요? 엉망이 위태위태한 거죠. 네. 그죠? 정치적 혼란으로 해운계로 못 나가고 다시 배제학당 네. 보통과로 들어가서 네. 보통과에 또 학문을 또 공부를 또 합니다. 네. 그 공부를 하던 당시에 네. 서재필 선생님이 네. 서재필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서재필 그 뭐였지 그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네. 이때가 1896년이에요. 네. 1896년이면은 갑오개혁, 을미개혁, 을미사변 그때 그게 기억이 3일 거 근데 뭐라고요? 3일 동안 그거 했다가 아 아니 아니 3일 전화는 한참 전이지 갑신정변 얘기하는 거구나. 갑신정변 말고요. 네. 동학농민운동 네. 청일전쟁 네. 갑오개혁 네. 갑오개혁 일본에 일본한테 멱살 잡혀서 한 개혁이잖아요. 네. 갑오개혁 네. 그러고 나서 그 1년 뒤에 을미개혁 네. 을미사변이 뭐예요? 을미사변이 명성황후 죽였던 거 그쵸? 네. 민비가 죽고 네 대한제국 선포인가? 대한제국 선포로 바로 해요? 아니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잖아요. 네.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갔을 때 네. 도망가가지고 정치하고 있을 때 이걸 우리 아간파천이라고 하고 네. 그 시기에 네. 고종 돌아와를 외쳤던 단체 네. 그 단체 이름이 뭐예요? 헷갈리는구나. 네. 독립협회죠. 아, 독립협회 독립협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이거 선생님이 했던 건데 아무튼 독립협회가 네. 이때 당시에 고종 보고 환궁하세요 돌아오세요를 외치고 또 네. 한편으로는 고종이 외국에 가 있으니까 아 외국에 가 있는 게 아니다기보다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해 있으니까 네. 피해 있으니까 이 우리나라 이권을 마음대로 뺏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서양 열강들이 네. 온갖 이권을 마음대로 계약서 작성하고 뺏어가려고 들어왔단 말이죠. 네. 요거를 막기 위해서 또 애쓴 게 독립협회예요. 그리고 또 네. 독립협회가 한 게 뭐냐면 네. 나라 뺏기지 않으려면 국민 여러분 배워야 된다고 배워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모여보세요.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를 개최했던 것도 독립협회입니다. 네. 또 독립협회는 국민들한테 국민들이 네. 잘 알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세계 정세 파악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네. 독립신문도 만들어냈거든요. 아, 독립신문. 그죠? 네. 이 독립협회를 이끌었던 사람이 서재필인데 네. 네. 이 독립협회에서 찍어낸 게 독립신문이에요. 네. 근데요 신문을요 네. 어떤 글자로 찍어내야 되겠어요? 한글요. 그쵸? 네. 근데 맞춤법이 맞는지 네. 또
제대로 쓰여진 건지 사람들이 알아보게 잘 적었는지 문장의 가독성은 좋은지 네. 요런 거를 교정해야 되는데 네. 알바를 써야 되겠죠. 교정. 네. 교정하는 알바로 뽑힌 사람이 조식형. 네. 그래서 서재필이 이끄는 독립협회에 네. 독립신문에 네. 교정하는 사람으로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교보원이라고 해요. 교보원. 네. 교보원으로 이제 주지경 선생님이 이제 네. 신문 교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교정을 하다 보니까 네.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문법이 맞는 건지 저게 문법이 맞는 건지 네. 이게 맞춤법이 맞는 건지 저게 맞춤법이 맞는 건지를 네. 봐야 되겠는 거예요. 네. 근데 참고할 문법 책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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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제 아 한글 이론하고 네. 표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통일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네. 주시경 선생님이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국문동식회라고 하는 네. 단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한글 표기법 연구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때 아직까지 주시경 선생님은 배제학당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학생으로서 공부도 하면서 네. 독립협회 독립신문 찍어내는 교보원으로 일도 하면서 네. 국문동식회를 조직해가지고 한글 표기법 연구도 하는 네. 아, 어마어마하게 바쁜 인생을 사셨네요. 네. 이렇게 이제 열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학교 다니면서 일 연구를 병행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서재필 선생님한테 얘기해가지고 네. 이제 배제학당 협성회 독립협회에 참가했다가 네. 고종이 네. 아간파천에 있다가 황궁을 해가지고 네. 대한제국을 선포를 하죠. 네. 그러면서 내가 황제다 라고 하는 네. 거꾸로 가는 개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독립협회는 고종을 도와서 나라를 잘 이끌어 보려고 했으나 네. 고종이 생각하는 것과 독립협회가 생각하는 것이 좀 달랐죠. 네. 어떻게 달랐을까요? 우선 고종은 그때를 왕중심대로 해야 된다 생각하고 독립협회는 그 사람들 다 모여서 하는 토론이나 그런 민주주의로 그렇죠. 해야 된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입헌군주제를 생각하고 있었던 독립협회와 네. 완전히 제정사회, 네. 황제사회 이런 사회로 생각하고 있었던 이 네. 고종의 생각이 달랐죠. 네. 그래서 고종이 독립협회를 강제 해산시키고 서재필을 추방시켜 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서재필이 추방이 되니까 독립협회는 네. 없죠 이제. 네. 그러니까 독립신문 찍을 일도 없죠. 네. 주진현 선생님은 이제 졸지에 이제 요 독립신문사를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연구하고 학교만 다니면 되잖아요. 네. 그 거기서 그치지 않고 네. 서양 이제 선교사의 한국어 선생님을 해주면서 과외를 네. 합니다. 과외. 과외까지. 과외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상동청년학교라고 하는 상동청년학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강사로 네.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쁘죠. 네. 바쁘게 삽니다. 배제학당 보통과를 드디어 졸업을 하고 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네. 또 학교 들어갑니다. 또 해요? 학업을 계속하고 싶은 욕망에 네. 등화학교에도 들어가고요. 네. 야간학교를 다닙니다. 네. 야간학교를 다니시고 수학도 전공하시고 지리도 전공하시고 이야. 온갖 걸 다 배웁니다. 네. 그렇죠? 그거 배우기만 한 게 아니라 네. 가르치기도 합니다. 자기의 후진 양성을 엄청 합니다. 야. 지리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한글도 가르치고 역사도 가르치고 네. 여러 가지를 이렇게 했다는 거죠. 네. 그가 했던 활동을 쭉 한번 읊어볼 테니까 네. 한번 들어오세요. 네. 자, 배제학당 협성회에서 전적과 찬술원을 하고요. 독립협회 의원을 했고요. 가정잡지 교보원을 하고요. 서우학회 협찬원을 하고요. 대한협회 교육부원을 하고요. 보중친목회 재술원 등의 활동을 하고요. 한국어 개인교사도 하고요. 상동사립학습국어문법과를 병설하고요. 상동청년학원에서 교사로 하고요. 동교 국어야학과에서 야학과를 설치를 하고요. 국어감습소 및 조선어강습원을 개설을 해서 국어교육과 국어발전에 앞장서셨어요. 이거를 막 몇십 년에 걸쳐서 한 게 아니라 몇 년 만에 쭉 다 합니다. 그렇죠. 네. 여기까지는 이제 주지현 선생님이 대단했다 정도고 대단했다 네. 정도고 중요한 건 이제 그가 네. 우리 한글을 어떻게 지키려는 노력을 기울였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네.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동안 한국어 아니 한글 네. 국민정음이라고 하는 것이 네. 정리가 한 번도 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네. 주지현 선생님 전까지는
한 번도 아무도 정리를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 중에는 뭐 한글 천하기억 있고. 그렇죠. 한자수니까. 그렇죠. 한 번도 정리, 정립이라고 한 거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지금도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네. 언어라고 하는 거는 생물과 같아서 계속 변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표준어 표기법, 문법 이런 것들도 계속 바꿔야 돼요. 바꿔서 이게 이런 거를 표준어로 합니다. 요게 요런 거를 표준어로 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게 맞았지만 이제는 이게 맞아요. 그 전까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셨지만 요거랑 요거 둘 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바꾸고 정립하고 연구하고 또 바꾸고 정립하고를 해야 된단 말이지. 네. 근데 약 480년을 한 번도 그런 걸 안 했다라는 거죠. 네. 이게 어마어마하게 뒤죽박죽 섞여 있겠죠. 네. 그래서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주지영 선생님이 1905년부터 네.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국어문법 네. 대한국어문법 네. 국어문전음학 네. 말 네. 국문연구 네. 고등국어문전 네. 또 국어문법 네. 소리갈 말의 소리 네. 등 우리말과 한글을 이론적으로 체계화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이룩하신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 그 전까지 없던 거를 계속 그 전까지 없던 거를 만들었으니까? 계속 꾸준하게 그걸 한글을 더 발전시키려고 노력하신 거라서? 만약에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지금 우린 한글을 안 쓰고 한자를 쓰고 있었겠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세종대왕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어요. 네. 없는 글자가 아니에요. 네. 있는 글자예요. 있는 글자이지만 우리는 그 있는 글자를 못 쓰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네. 거예요. 왜? 체계화가 안 돼 있으니까 네. 표준 언어로 쓸 수가 없잖아. 체계화가 안 돼 있으면. 네. 그죠? 그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아직까지 체계화되지 않은 네. 한글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면 네. 그러면 우리가 공용어로 한자를 쓰고 있었을지도 모르고요. 네. 그죠? 네. 그러면 진짜 끔찍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이 정도의 발전을 이룩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 있다는 겁니다. 네.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죠? 그래서 그거에 그러한 연구에만 그친 게 아니라 체계화해서 책으로 만들고 그거를 후세에 물려주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다는 거죠. 네. 그래서 국어의 체계화, 네. 표의주의 철자법, 한자어의 순화, 네. 한글 풀어쓰기 등 그 전까지는 아무도 외치지 않았던 네. 근데 지금은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네. 이러한 것들을 주장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네. 매우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네. 그죠? 네. 근데 주지영 선생님은 네. 1914년에 네.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네. 굉장히 젊은 나이에 네. 34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선생님하고 동갑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나이에 갑자기 돌아가시는데 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은 많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네. 근데 뭐 어쨌든 그 급체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가장 많기는 한데요. 네. 아무튼요. 네. 일제강점기 시절이었잖아요. 네. 일제강점기 시절에 다른 어떤 독립운동을 했었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만주에서 뭐 독립군을 이끈다든지 네. 혹은 뭐 총으로 일본 놈을 쏜다든지 네. 혹은 뭐 임시정부를 이끈다든지 네. 독립운동을 여러 가지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다른 독립운동가들에 비해 네. 주시경 선생님이 주목을 많이 못 받고 있는 건 네. 사실이죠. 네. 근데 그분들 못지않게 굉장히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신 분이에요. 네. 왜? 언어를 지켜주셨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주시경 선생님은 독립운동가일까요? 아닐까요? 독립운동가죠. 네, 그래서 독립운동가로서 네. 훈장도 주서가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네. 유승인 한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이런 거 들으니까 우리나라의 동생들이 한글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고 네? 앞으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겠다. 그죠? 네. 그럼 지키기 위한 노력은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지키는 것은 그 역사, 그 한글로서 관련있는 거는 다 보존하고 지켜야 되겠다. 한글과 관련 있는 것들은 다 뭐 보존하고 지켜야 된다? 네, 한글. 뭐
뿐만 아니라 네. 뿐만 아니라 이 일단 첫 번째가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네.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고 두 번째가 네. 이제 그분들을 기억하는 네. 그분들을 기억하는 거고 네. 이제 아빠가 책을 팔아버렸다고 해서 기억이 안 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가 있어요. 한글날이 네. 되었을 때 한 번 더 네. 의미를 되새겨 볼 줄 알아야 돼요. 네. 그 의미를 아,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세종대왕이 창제하고 반포한 걸로 끝이 아니에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박해를 받았고요. 그걸 다시 수면 위로 끄집어 올려서 우리가 공용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주시경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도 조선어연구회, 조선어학회 이런 단체들에서 한글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다는 거예요. 한글날, 각야날 한글날 같은 거를 제정을 해가지고 한글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한국어 대사전, 사전 편찬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사투리, 방언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굉장히 힘들게 힘들게 지켜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930년, 1940년이 되면 일제가 아예 이 한글조차도 말살시켜버리려고 시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시도를 뚫고 우리의 언어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지켜진 우리의 언어이기 때문에 파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줄임말을 쓴다든지 또 뭐 인터넷 용어를 쓴다든지 하는 게 한글을 파괴하는 행동일까요? 아닐까요? 교화하면 파괴하는 행동이라고 쓰지 말라고 기록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왜 그렇게 생각해요? 교화하면 계속 한글 파괴하는 거라고 애들 말로는 아니라고 하고 그러니까 유승이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뭐 어른들도 그런 말 쓰고 뭐 사라지기도 했으니까 그런 건 그냥 자연스럽게 있다가 지나가는 거라고 그냥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신경 안 써서는 안 돼요. 네. 새로 생기는 말 있죠? 네. 신조어 그것도 우리말이에요. 그것도 한글입니다. 그것도 우리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생겨나는 어떤 이러한 언어들을 배척하고 박해하면 안 돼요. 그거는 유승이 친구들 말이 맞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여 원래 있는 말을 자꾸만 죽이면 안 돼요. 그것 또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말이 사라지는 거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뭐요? 사투리, 방언 늘 표준어에 비해서 낮은 언어로 보고 무시하는 풍조가 있었어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사투리, 방언도 우리만의 언어예요. 지켜야 할 역사입니다. 그래서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충청도 사투리 그죠? 강원도 사투리 나중에 이제 북한과 통일을 하게 되면 평안도 사투리, 함경도 사투리, 평양 사투리 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한 방언들도 다 우리의 언어라는 거예요. 말몽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안 봤어요? 그 다음에 시간 날 때 한번 봐요. 넷플릭스에 있으니까 엄마한테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실 거야. 말모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요 일제강점기 시절에 방언, 사투리를 기록에 남겨놓아서 나중에 후세의 사람들이 보존해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한글을 지키기 위한 노력인 거예요. 그것 또한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부단히 애를 써서 지켜온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하고 버릴 만한 게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한글날을 기념을 해서 한글 그리고 훈민정음 그리고 한글날에 대한 소중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어때요? 공부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몰랐던 것도 더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 더 잘 많이 했으면 좋고 네가 몰랐던 내용을 알게 되는 걸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예고했던 대로 이제 부마항쟁, 박정희 시대, 그리고 이제 12.6 12.6이 뭐예요? 12.6이요? 김재규가 그렇죠. 그날까지 이제 한 2주 연속으로 이제 쭉 박정희 시대를 한번 다뤄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고편 겸 해가지고 박정희 시대는 어떠한 시대로 알고 있어요? 박정희 시대는 독재였지만 경제가 매우 많이 발전한 시대로 알고 있어요. 독재였지만 경제가 매우 많이 발전한 시대. 또 어떻게 알고 있어요?
공존을 원하는 사람들 많이 학살하고 그랬지만 또 그랬지만 또 그거 그러면 네.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거를 네. 위해서 네. 박정희 대통령이 어떠한 행동들을 했는지는 알고 있어요? 민주화 운동이나 그런 거 경제 개발 5년 그거나 뭐 경부 고속도로나 그런 거 닦고 또 공장이나 그런 거 하고 수출 시어프린가 그때 했어요. 여러 가지를 알고 있네요. 네. 경제 발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일단 다음 주에는 네. 박정희 시대 그리고 그 경제 개발에 대한 얘기는 안 할 거예요. 독재 많이 거예요. 독재와 민주화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부마항쟁에 대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그때 그 시절에 있었던 일에 대한 얘기를 다뤄볼 거니까 네. 뭐 그때 가서 네. 또 깊게 한번 얘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네. 고생했어요. 네. 고맙습니다.